자, 들어가겠습니다. 할당적 효율성이 어려워요. 그죠? 효율적 시장은 좀 시원한데, 좀 어렵고, 이제 전보가치라는 자체는 이제 그 야매로 이제 풀면은 끝나버리기 때문에 오히려 전보가치 계산은 뭐 더 쉬울 수가 있는데요. 이 자체가 이제 할당 효율적 시장 자체가 어려운 지문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들어보시면은 할당 효율적 시장입니다. 할당 효율적 시장. 자, 이게 어렵습니다. 이거는 투기도 발생하지 않고 초과이윤도 발생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정상이윤만 오는 시장이죠. 정상이윤만. 자, 그럼 우리가 부동산 시장도 굉장히 할당일 수가 있어요. 있죠. 이게 이제 관건이죠. 그래서 개발업자가 정보비용을 만약에 1,000만 원을 내더라도 초과이윤이 같을 수 있죠. 초과이윤이. 그럼 초과이윤이 같다는 거는 정보비용을 1,000만 원 내고 1,000만 원 더 벌었다는 건 초과이윤 생긴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것도 초과이윤 발생하지 않았다고 봐야 되죠. 그죠? 그럼 이것도 그냥입니까? 할당일 수가 있습니까? 그럼 불안전도 할당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그죠? 그래서 만약 칠판 주개가 만약에 1,000원이다. 500원 싼 데를 가르쳐준다면 전보가치가 500원이죠. 그렇죠. 그러면 정보의 비용을 달라 그래요. 정보의 비용을 만약에 100원만 달라. 그러면 400원이 초과이니까 이건 할당이지 못하죠. 근데 그냥요, 정보 비용이 이제 비싸질 수도 있죠. 그래서 이게 같아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부동산 시장도 뭐다? 할당이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그런가요? 자, 시장은 이제 완전과 불완전으로 나누겠죠. 그죠? 완전과 불완전. 그래서 시장 자체가 완전 시장과 불완전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두 가지 시장이 있어요. 자, 완전 경쟁 시장은 제가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자, 완전 경쟁은 정보 비용이 존재해요? 안 해요? 다 정보가 공개되어 있죠. 빵원이고, 정보 가치도 빵원이에요. 그러면 항상 할당이겠죠. 그죠? 항상 할당. 근데 불완전은 그냥입니까? 두 가지 시장이 다 있습니까? 다 있어요. 불완전. 암만 불완전 경쟁이라도 두 가지 조건이 다 있죠. 불완전이라도 두 가지 다 있습니다. 불완전하기 때문에 정보비용 존재하는 거죠. 정보비용. 100원, 100원 존재했습니다. 그럼 100원, 100원 존재하더라도 그냥입니까? 할당일 수가 있습니까? 할당일 수가 있어요. 할당률 쪽일 수가 있고요. 근데 값싸게 이제 정보를 500원인데 정보가치가 100원으로 얻었죠. 그럼 400원의 초과이 생겼죠. 그럼 할당이에요? 할당이지 못해요. 할당이지 못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건 이제 우리가 보는데 자, 얘네들 이제 어떻게 내냐면 들어보세요. 완전 경쟁은 자 이렇게 됩니다. 완전 경쟁 시장은 정보 비용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항상 할당이겠죠. 그죠? 그러니까 항상 할당이 맞습니다. 항상 할당 요쪽이 맞아요. 근데 할당이 완전만 얘기합니까? 불완전도 껴있습니까? 할당이 큰 개념이죠. 그죠? 그래서 할당이 그림을 그리게 되면 큰 개념이에요. 그럼 할당이라는 자체 효율적 시장이 큰 개념이라면 완전 경쟁 시장은 어떻게 돼요? 정보 비용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항상 할당이죠. 근데 할당이 완전만 얘기한다. 불완전이 껴있다. 껴있기 때문에 할당이 완전 경쟁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를 합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두 가지가 정보 비용 수반하고 정보 비용이 존재하는 이유는 뭐니? 수반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초과이윤이나 투기가 발생하는 건 왜 그러니? 자, 이것이 불완전 때문이니 불완전 때문이니 아니면 할당이지 못하기 때문이니 이걸 내거든요. 그러니까 불완전이냐 아니면 할당이지 못하기 때문이냐 이걸 낸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보세요. 자, 여기는 정보 비용이 있어요. 정보 비용이 없어요. 그럼 초과이윤도 없겠죠. 그럼 여기는 항상 할당이겠죠. 그죠? 항상 할당. 할당 요쪽이 됩니다. 자, 여기도 정보 비용이 없어요. 정보 비용은 여기는 있어요. 있죠. 있는데 여긴 초과이윤이 발생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기 때문에 할당 어떻게 됩니까? 효율적일 수 있죠. 근데 여기는 그냥요. 초과이윤이 발생해요. 그럼 할당이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죠? 그럼 할당이지 못하겠다는 거죠. 자, 그러면 정보 비용이 수반한다는 건 그 시장이요. 그 시장이 불완전 때문에 그래요. 불완전 때문에 그렇죠. 그죠? 맞나요?
그 다음에 할당이지 못하다는 건 불안정 때문입니까? 자, 우리가 이 초과잉이 생겼다는 거는 불안정 때문이에요? 할당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할당이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야매로 갑니다. 만약에 정보비용 수반에 비읍 들어갔죠. 그럼 할당이 비읍 들어가요? 불안전이 비읍 들어가요? 불안전 있고요. 여기 있는 비읍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 그럼 불안전이 아니라 할당이지 못하기 때문에 지키셔야 되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자, 들어볼게요. 네. 네. 아, 할당이요? 아, 그러니까 할당이라는 자체는 그러니까 효율적은 잘 돌아가야 되는데 할당은 뭐냐면 나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 다 똑같이 먹으라는 얘기죠. 만약에 은행 이자가 2%면 부동산도 2%라는 거죠. 그런가요? 그럼 그럽니까? 다 똑같습니까? 또 수익률이 같다는 얘기죠. 그죠? 그럼 자, 어떻습니까? 투기가 발생해야 안 해요. 더 먹는 사람이 있을까요? 정상에만 없는 거죠. 그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거기 밑에 보시면은 다른 투자안과 부동산 투자안이 다 같다는 거죠. 그죠? 근데 이 시장이 현실일까요? 좀 이론상일까요? 이론상이죠. 그런가요? 근데 여쭤보는데 이론상이지만 부동산 시장도 내가 1,000원 갖고 초과잉이 1,000만 원 얻을 수 있잖아요. 그럼 난 초과잉 얻었어요? 못 얻었어요? 그럼 난 할당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부동산 시장 안에서.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그럼 어떻게 돼요? 밑에 할당이라는 자체는 어떻습니까? 밑에 투자 수익률과 다른 투자가 같죠? 맞나요? 그럼 얘기해 보세요. 은행도 2%, 주식도 2%, 부동산도 2%라는 건 그럽니까? 초과잉이 안 생깁니까? 다 무슨 이유만 먹어요? 정상위만 먹고 투기도 발생하지 않고 초과잉도 발생하지 않는 시장을 얘기하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넘겨볼게요. 자, 그럼 이번에 불안정과 할당이 있죠? 들어갑니다. 자, 할당은 완전 경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불안정 독점도 할당이 될 수가 있죠. 자, 독점 불안정도 초과잉이 발생할 수 있죠. 자, 그럼 초과잉이 발생을 하는데 비용과 일치하다면 이란 들어가 있나요? 자, 따라서 일치하다면 같다면 이건 무조건 할당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같다라는 자체는 같게 노는 거잖아요. 다 그죠? 그래서 이런 게 나오면 할당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가요? 그 다음에 완전 경쟁은 정보병이 존재하지 않죠. 그럼 정보가 불안정함으로 완전 경쟁 시장은 볼 수가 없고요. 부동산 시장 정보가 불안정함으로 완전 경쟁을 볼 수가 없고 중개사 개입 사실은 부동산 시장의 정보가 그만큼 불안정하다는 겁니다. 자, 만약 부동산 시장이 몇몇 투자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싼 값이라는 단어가 있나? 자, 그럼 싼 값으로 얻었다, 싼 값 정보를 얻었다는 건 그냥이야. 이건 초과잉이 생겼어. 그럼 할당이지 못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럼 4번에 초과잉이라는 게 발생했죠? 그럼 초과잉에 비입 들어가지 않았죠? 그럼 불안전입니까? 할당이지 못하기 때문입니까? 투기가 성립한다는 거잖아요. 이해하셨죠? 그죠? 그 다음에 정보 가치는 아예 까놓고 얘기할게요. 우리가 오른쪽에 가시면 정보 가치는 확실성에서 불확실성을 빼죠. 그래서 이제 일단은 여러분들 이제 그 야매를 가기 전에 이론을 알아야 되잖아요. 정보의 가치라는 거는 정보의 현재 가치를 얘기합니다. 현재 가치. 미래 가치예요? 현재 가치예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좌측에 자, 미래의 수익 변동에 대한 정보가 부동산 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친가에 살펴본다면 기대 수익이 그렇게 구하고요. 정보 가치는 확실해서 불확실성을 빼죠. 그럼 미래 정보가 불확실한 상태의 현재 가치. 자, 기업 도시가 개발될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 일단 토지가 있다. 1년 후에 토지 가격은 기업 도시가 개발된 경우 6천이라고 돼 있죠. 개발되지 않으면 얼마예요? 4천. 찾았죠? 그래서 우리가 개발이 되면 얼마? 개발이 되면 6천만 원. 안 되면 4천만 원. 아직은 불확실하죠? 그래서 요구 수익률이 할인율이에요. 20%가. 가능성이 40%면 안 될 확률은 60%가 되겠죠. 그래서 얘가 만약에 어떻습니까? 6천이 지금 6천에다가 40%를 곱해야겠죠? 얘는 0.4를 곱하고 얘는 60%니까 0.6을 곱해요. 그럼 6424 4,800만 원이 나오죠. 4,800만 원에다가 자, 그럼 우리가 확실성에서 불확실성을 빼죠. 자, 좀 전에 요거는 그냥이요. 지금 불확실해요. 불확실한 게 4,800만 원이죠. 1년 후가. 이걸 일시불 현재 가치로 땡깁니다. 그죠?
그럼 1 플러스 R에 N승이니까 1년이잖아요. 할인율이 요구 수준이 20%죠. 그럼 0.2가 되겠죠. 그럼 1.1로 나누니까 4천이 되겠죠. 그런가요? 자, 그러면 확실하다는 거는 그냥입니까? 들어서는 게 확실합니까? 그게 100%잖아요. 그럼 6천에다가 1을 곱해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럼 6천만 원에다가 그냥 6천만 원이 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야매하기 전에 이론도 가야 돼요. 그죠? 그럼 1.1로 나누게 되면 얼마가 된다? 5천이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5천에서 4천 빼면 1천만 원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이제 매수했을 때 가격이고 매도했을 때에 대한 그런 가격 가치죠. 그런가요? 자, 그러면 그냥 있다, 야매가 있다. 자, 제가 차 안에서 할인한다 그랬죠? 땡긴다. 차이라는 건 뭐냐면 나중에 해설을 보시면은 실현 가치에서 미실현 가치를 빼요. 그 다음에 차 안에서 할인한다는 안될 확률이라는 게 있죠. 안될 확률이라는 것은 우리가 안될 확률을 곱해주면 되고, 할인한다는 건 어떻게 돼요? 할인한다는 건 1 플러스 R에 N승으로 할인하면 되잖아요. 맞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실현 가치가 아까 얼마였어요? 6천. 안 되면 4천. 얼마? 2천. 안될 확률이 60%가 0.6이죠. 260이죠. 그럼 1200만 원이 되잖아요. 그런가요? 1년이고 얘가 20%죠. 그럼 1.1로 나누면 1000만 원이 되겠죠.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동영상 들으신 분들도 제 프린트물을 야매로 한번 풀어볼게요. 자, 프린트물 5번 문제로 갑니다. 5번 문제. 5번 문제 찾으셨습니까? 자, 이걸 야매로 한번 풀어보세요. 야매로. 그러니까 우리가 해서는 제가 확실해서 불확실을 해놨는데 그걸 해드린 데는 의미 없고, 동영상 들으신 분도 야매로 이거를 한번 빨리 푸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럼 바로 나옵니다. 숫자가. 자, 일단은 여러분들 제가 바로 야매를 이제 풀어버릴게요. 일단 차이. 그럼 되는 게 8억 8천이죠. 안 되는 게. 그럼 이렇게 가세요. 우리가 공을 치면 어려우니까 8.8억으로 잡으세요. 8.8억. 그럼 안 되는 게 6.6억이죠. 그럼 2.2억이 나오죠. 그 다음에 안 될 확률이 몇 퍼센트죠? 60%죠. 그럼 곱해보세요. 2.2 곱하기 0.6을 곱해보세요. 1.32가 나올까요? 그럼 1.32라는 거는 1억 3,200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런가요? 근데 아까 할인율이 이건 몇 퍼센트예요? 그럼 0.1이죠. 그죠? 그럼 1.1로 나눠버리면 되잖아요. 그죠? 그럼 얼마 된다? 1.2가 되니까 1억 2천이 되겠죠. 그런가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예전에 마지막 문제에 2년이 나왔어요. 2년. 그럼 2년은 몇 승을 하셔야 되죠? 그럼 1.1의 2승은 1.21로 나누면 되는 거거든요. 그것만 좀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끝내버렸어요. 이거는요. 그죠? 그래서 이제 아예 그 모의고사나 아니면 나중에 제가 문제집 풀 때는 정상, 그러니까 이렇게 봅니다. 이게 아니고 다른 걸 물어볼 수도 있어요. 문제집에서. 이 저자분이 또 어떻게 쓸지 모르지만 거의 시험 문제는 전부 가치밖에 안 나옵니다. 그럼 정답은 3번이 정답인가요? 그런가요? 이렇게. 그렇게 푸세요. 풀고. 자, 그 다음에. 56페이지로 가시면은 지대론이라는 단어가 있죠. 지대론. 자, 갑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수님 왜 그래요? 여기 그냥입니까? 학자 이름이 많습니까? 대답은 리타브 리카도, 티넨, 마르크스. 그리고 그런 얘기를 해요. 뭐 교수님 학자 암기하기 힘들대. 왜요? 그랬더니 차 안에서 할인하는 게 낫대. 자, 이건 그냥입니까? 딱 정해져 있습니까? 암기할 필요가 없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냥? 근데 이제 이거는 학자가 너무 많아요.
그죠? 그래서 자꾸 이제 반복을 하다 보면 익숙해지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경상도만 있어요? 전라도도 있어요? 뭐 처음부터 어렸을 때부터 태어나자마자 그걸 몰랐잖아요. 근데 계속적으로 우리가 익숙하게 있다면 그 지명도를 다 알 수 있잖아. 내 말이 틀리나? 대통령 이름 알죠? 처음에 몰랐잖아. 그죠? 마찬가지로 리카도 처음 몰랐는데 자꾸 접하게 되면은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죠? 그죠? 그러니까 자꾸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그죠? 야매도 있긴 한데. 그죠? 자, 이 지대론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래서 이제 어차피 이제 계속 듣다 보면은 여러분께 돼요. 농경지의 지도입니다. 농경지의 지대이론. 자, 학파는 고전학파와 신고전학파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죠? 두 가지입니다. 고전과 신고전 들어갑니다. 어떤 학파가 먼저 나왔어요? 다음에 신고전이 나왔죠. 그죠? 이렇게 나옵니다. 신고전. 고전학파는 이제 토지의 자연적 특성이에요. 토지는 증가시킬 수 없고, 이제 신고전학파는 농지가 택지로 개량되니까 인문적 특성을 강조하죠. 그래서 고전학파는 자, 부중성이 이제 가장 대표지면서 리카도 이론이에요. 땅이 제한되어 있다 보니까 인구가 증가합니다. 사람 입자에다 입구자를 써서 곡물 수요가 늘어나요. 그럼 곡물 수요가 늘어나면 그냥입니까? 곡물의 가격이 올라갑니까? 올라가죠. 그럼 누구라도 곡물을 재배하려고 들이대겠죠. 그럼 지대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 땅의 임대료잖아요. 그럼 생산비를 빼고 가만히 앉아서 얻는 하나의 지대가 잉여다. 그럼 고전학파는 지대를 요소비용을 봤어요? 불로소득, 잉여로 봤어요. 근데 신고전학파는 농지가 택지로 개량이 되죠. 그럼 농지가 택지로 개량이 되면 그냥요, 개량비용이 들어가요. 그러면 땅값이 비싸지잖아요. 그러면 곡물 가격도 높아지죠. 건설회사가 땅을 비싸게 사면 그냥요, 분양가를 올려요. 분양가 안에 지대가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생산요소 비용. 지대라는 거는 잉여가 아니라 생산요소로서 하나의 그 생산물의 구성요인에 들어간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거는 비용으로 봤죠. 그래서 어떻게 암기하느냐 하면, 자, 정부가 오래된 잉어가 있어요. 따라서 고전 잉어. 이거 못 잡아먹게요. 근데 누가 잡아먹었고 신고가 들어갔어요. 그냥이야 비용이 나가. 따라서 고전 잉어. 신고 비용. 암기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이 고전학파들은 자연적이기 때문에 토지 자체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토지는 특별한 재화이기 때문에 자본과 구분이 된다. 그래서 나머지 이제 그 잉여기 때문에 나머지 토지로 간다는 자체를 구분했는데 자본을 빼고 그게 아니다. 자, 얘네들은 그냥요 생산요소 비용으로 봤어요. 그럼 토지도 그냥요 생산요소 중에 하나예요. 그걸 구분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죠? 토지 자체에 또 자본도 들어갈 수 있으니까 구분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리카도가 있죠. 그래서 차액지대설이라는 게 나옵니다. 차액지대설. 그 다음에 얘가 절대지설이에요. 그럼 차액지설을 강조한 학자는 비옥도를 강조한 거죠. 그럼 비옥도의 차이가 생기죠. 누가 얘기했죠? 리카르도가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절대지설은 자본주의 세대다 보니까 소유권을 강조해요. 소유권. 그러니까 소유권만이라도 강제적으로 요구할 수 있죠. 그래서 토지의 사유화를 강조합니다. 사유화. 자, 이거는 마르크스죠. 그런가요? 이렇게. 자, 그러면은 일단은 편법은 이제 이론을 알아야 되니까 이 차액지설을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차액지설은 비옥도의 차이예요. 자, 비옥도 나오면 도 들어갔죠. 그럼 그냥요 리카르도 찍으셔야 돼요. 도 들어갔으니까. 그렇죠. 그 비옥도 나오면 누구 찍어? 서른도 찍으면 안 돼. 서른도. 도 찍으세요. 리카도 찍으셔야 돼. 그럼 비옥도에 그냥이야 차이가 있어. 그럼 비옥도가 많은 게 차익이 더 많이 생기는 거죠. 그 비옥도의 차익이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럼 소유권입니까? 비옥도입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갑돌이가 지주라면 땅을 빌려줘요. 가나다한테. 비옥도가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다르죠. 다릅니다. 그래서 비옥도가 아주 좋은 거를 상급지라고 얘기하고요. 상급지고. 자, 여기가 이제 중급지예요. 안 좋은 게 하급지입니다. 좋은 걸 우등지라고 하고요. 안 좋은 지를 열등지, 최열등지라고도 하죠. 지대가 잘 안 나오는 곳이에요. 낮은 데입니다. 자, 그러면 얘는 비옥도를 강조했기 때문에
지대라는 토지의 임대료를 우리가 받을 때는 항상 곡물 가격에 대한 매출액이 있어요. 매상고에다가 생산비를 빼죠. 생산비. 자, 그럼 생산비라는 자체가 일정하다고 가정합니다. 100원이다. 그러면 100원이 다 일정하다면, 자, 비옥도에 따라서 똑같겠어요? 매출액이 다르겠어요? 수확액이 다르죠. 그죠? 그래서 얘가 만약에 500원 벌면 얘가 400원. 그 다음에 얘가 300원 벌면 200원. 자, 얘는 100원에서 100원을 빼면 지대가 제로죠? 그럼 지대가 제로라는 거는 요 한 개의 지에는 지대가 발생한다, 발생하지 않는다.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얘는 한 개의 지에는 지대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랬죠? 한 개의 지에는 지대가 제로예요. 발생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부중성에 의해서 땅이 희소성을 강조하고 또 수확이 체증하다가 체감을 해요. 수확 체감의 법칙을 나타내서 얘는 한 개의 지라는 게 생긴다. 자, 근데 얘는 절대예요. 절대라는 건 무조건 거둬야 되죠? 그럼 한 개의 지대 발생한다는 거죠. 한다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세요. 자, 비옥도 나오면 누구? 뭐에 따라 달라? 차익 따라 다른 거죠. 그러면 다 틀리니까 지대가 제로인 게 있겠죠. 자, 이런 그냥입니까? 소유권은 걷습니까? 그냥이야 강제적이에요. 절대라는 거죠. 그래서 한 개의 지대 발생한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자, 우리가 왜 학교 다닐 때 소피 마르소 아시죠? 그다음에 소피 마르소. 소유권 나오면 마르크스예요. 그죠? 그다음에 이제 리카도는 무슨 지대설이죠? 차액이 차액. 그죠? 리카도는. 그래서 리카도하고 마르크스하고 리카도가 이제 스테이크 쏜다고 갔어요. 갔는데 카드를 놓고 왔어요. 근데 현찰이 모자라요. 그러면 이제 이 마르크스한테 내라 그러죠. 그래서 따라서 차액에 대해서 리카도로 계산해라. 그래서 차액이 리카도예요. 아시겠습니까? 무슨 얘기 아시겠어요? 할게요. 자, 비옥도 나오면 누구라고요? 리카도. 그럼 리카도는 거기 보시면은 곡물 수요 증가에 재배 면적 확대되면서 비옥도에서 우동지와 열등지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게 읽어보시면 되고. 2번이 중요하네요. 지대 발생 원인은 뭐의 차이에요? 비옥도. 비옥 간 토지가 제한되어 있고 수확 체감 법칙이고. 자, 그러면 4번. 한계지에는 어떻게 돼요? 지대가 발생하지 않는다. 찾았죠? 6번. 얘 고전업화죠? 그죠? 그러면 토지 생산물의 가격에 의해서 결정된 결과이므로 그 가격을 결정하는 원인이 될 수는 없다는 거죠. 지대가 불로소득이고. 그 다음에 마르크스 있어요? 마르크스는 소유권을 찾아야 되죠? 자, 그럼 절대는 1번에 지대는 소유관계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한 개지의 밖에 토지라고 할지라도 지주가 요구하면 지대가 발생하죠. 그래서 2번 토지의 소유 자체를 지대 발생 원인으로 봤습니다. 그렇죠? 얘는 신고전압하죠? 그럼 지대는 그냥입니까? 생산물과 연합주는 생산비용입니까? 비워놓은 거죠. 이해하셨죠? 근데 이게 우리가 계속 좀 풀고 있는데 제가 다른 학원도 7번에 3, 4, 5번이 어떤 게 맞는지 한번 보세요. 7번에 3, 4, 5번. 다 하게 되면 다 까먹어요. 이게 한두 번 속는 게 아니라 다 하면은 생각이 안 납니다. 3, 4, 5번 중에서 어떤 게 막 맞을까? 자, 4번만 맞죠? 자, 3번의 비옥도는 리카도잖아요. 그러면 절대지설이 나와야 되죠. 그런가요? 차액이에요? 절대예요? 차액이죠, 차액. 차액. 그래서 차액이 토지 비옥도 지대를 결정하는데 수학 체험이 되겠죠. 4번이 정답일까요? 절대 마르크스잖아요. 지대는 경제적 기능이 아니라 생산비라는 거죠. 맞죠? 5번에는 소유권이잖아요. 그러면 누구예요? 마르크스가 토지 소유자 소유를
토지 소유한 자체가 원하잖아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뭐 어저께도 계속 이제 이게 지대라는 자체가 이제 종합적인 문제를 해가지고 지금 뭐 마샬하고 다 가니까 못 풀더라고요. 그러니까 바로바로 확인하는 게 나아요. 동감하십니까? 그래서 7번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죠. 이해하셨죠? 그죠? 그래서 어저께가 다 한 다음에 푸니까 전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어렵다는 건데.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게 이 두뇌가 한계가 있나 봐요. 그죠? 바로바로. 듣고 바로 하는 게 좋아요. 그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튜넨이라는 학자가 있어요. 넘겨볼게요. 튜넨도 이제 바로 갈 겁니다. 56페이지 가시면은 튜넨이라는 게 있어요. 튜넨. 튜넨 찾으셨어요? 위치제설이라고 돼 있죠? 얘는 이제 비옥도가 아니라 비옥도에다 고존합하거든요. 수송비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위치제설을 얘기합니다. 입지교차. 그 고립구근한 논문을 써서 직접 농사를 져요. 자, 그럼 안쪽은 집약적이고 나갈수록 조방적이죠? 그죠? 그럼 안쪽은 지대가 중심지가 낮아요? 높아요? 나갈수록 낮아지겠죠? 얘가 있을 때는 교통이 발달하지 않았죠? 우마차시랍니다. 모든 농산물이 중심지에 왔다가 나갑니다. 그럼 나갈수록 나갈수록 그냥요, 수송비가 증가해요. 비례해서 증가하죠? 그죠? 거리에. 그럼 수송비가 여기가 제일 적게 들어갑니다. 수송비가 많이 들어가죠? 그래서 수송비와 지대는 비례다, 반비례다. 반비례. 자, 그래서 얘는 식이 지대라는 거는 매상고에다가 생산비와 수송비를 빼요. 그러니까 수송비를 강조한 겁니다. 생산비에다 수송비. 생산비에다가 수송비를 강조했죠. 그럼 만약에 얘가 100원이고 얘가 10원, 10원이면 80원. 얘가 80원이면 10원이에요. 비례예요, 반비례예요. 그러면 우리 수요 곡선처럼 우하향하는 곡선이 됩니다. 자,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면 여기가 지대고요. 자, 중심지에서 외곽입니다. 그럼 중심지에서 외곽으로 나간다면 자, 안쪽은 지대가 높고 나가면 수송비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비례예요, 반비례예요. 그럼 지대 곡선이 우하향이 되겠죠. 집약이 그냥입니까? 안쪽에 있습니까? 조방이 외곽에 있죠. 그죠? 이렇게 띠를 형성하죠. 그래서 안쪽이 집약적, 바깥이 조방적. 그러면 집약적은 땅값이 비싸니까 좀 비싼, 부가가치가 비싼 걸 재배하고 나가서 싼 걸 재배하겠죠. 그냥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갑니다. 갈게요. 튜넨. 자, 1번이 고대로 있다 뜰 거예요. 지대결정이 토지 비옥도만이 아닌 위치적. 위치제의 개념을 통해서 현대적 입지론의 기초를 둔 게 튜넨입니다. 그럼 지대를 시장과의 거래를 봤고요. 자, 그래서 원거리 위치에 비해 근거리 토지 생산물의 수송비 절약이 지대다. 자, 얘는 튜넨의 이론은 나중에 버제스라는 학자 아시죠? 거기와 알론소의 입찰적 영향을 줘요. 그래서 그 밑에 식은 아까 말씀드렸고, 즉 중심지 하나이고 중심지부터 거리가 멀어질수록 수송비가 커지고 지대는 작아진다는 거죠. 근데 이게 이따가 두 번 하게 돼요. 그래서 아예 62페이지에 도장을 찍고 올게요. 두 번 한다는 건 의미가 없으니까 62페이지 가시면 튜넨이 또 나와요. 나오죠. 여기 이론이 더 중요합니다. 여기 이론이. 그래서 튜넨은 고립국이라는 논문을 썼고, 그 다음에 2번에 가시면 그냥입니까? 수송비가 중요합니까? 수송비의 결정이 된다는 거. 지대는 여기 기출이고, 그 다음에 3번에 가시면은 맨 밑에 시장부터 거래에 따라 지대가 달라질 수도 있죠. 그 내용에다가 붙여 보세요. 여기 이제 오시선다로 뜹니다. 자, 지대는 매상고에서 생산비 수송을 뺐죠. 수송비 절약이 지대고요. 수송비 절약이 지대이므로 지대와 수송비는 무슨 관계다? 반미래. 중심지에 가까울수록 어떻게 이용한다? 집약적. 많은 지대를 지불한 입주제가 어디에? 중심지에. 작물 경제활동에 따라 한계대 고수는 다르게 나타나는 거죠. 농산물 가격, 생산비, 수송비, 인간의 형태는 지대를 변화시키겠죠. 그런가요? 자, 그러면은 이제 알론소라는 학자를 가기 전에 자, 페이지로 이제 알론소가 57페이지가 있긴 한데 여러분들이 8번에 1번을 한번 볼게요. 자, 지대의 결정이 토지의 비옥도만이에요. 비옥도가 아니에요. 위치에 따라 달라진다 그랬죠? 이건 누굴까요? 튜넨입니다. 현대적인, 그죠? 바로 가니까 괜찮죠, 그죠? 요거 이렇게 보시고, 이제 페이지 57페이지로 가세요. 57페이지 가시면은, 유명한 애가 나와요. 건강한 소의 동생이 누구예요? 알론소예요. 알론소. 알론소. 찾았습니까? 그래서 얘가 이제,
어떻습니까? 이 지대 이론에서 아까 튜넨의 이론을 따왔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입찰지대로 아까도 집약적이 안쪽에 있죠. 그럼 우리가 공장하고 그 상가 중에서는 어디가 안쪽에 있어요? 상가가 안쪽에 있죠. 그러니까 입지가 치열한다는 거죠. 집약적인 게 안쪽에 있듯이. 그런가요? 그럼 농사를 짓는 것보다 이제 산업이라는 것이 발견되면서 이 산업 입지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튜넨 이론을 따왔어요. 알론소가. 그래서 그림도 비슷해요. 갑니다. 알론소. 그래서 튜넨 이론을 따와서 알론소라는 학자가 알론소의 입찰지대 이론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입찰지대 이론이면서 입찰지대 곡선을 만들어냅니다. 자, 그림은 안 나왔는데요. 아까 이 그림하고 비슷하죠. 자, 이렇게 지대가 있습니다. 지대가 있고 여기가 도심이고요. 외곽이에요. 그럼 산업끼리도 그냥요 경쟁이 심해요. 농업도 심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집약적인 산업이 안쪽에 있지 않다는 거죠. 자, A, 자, 이게 있고 B가 있고 C가 있다면은 자, 어떻게 돼요? 우리가 입찰이라는 거는 우리 경매를 해보잖아요. 그러면 그냥요 낙찰을 받아야 돼요. 그럼 최소 금액, 최대 금액, 최대 금액을 내는 건 낙찰을 내죠. 야, 여기 입찰할 놈 우리가 낙찰을 받을게. 이걸 주서 ABC한테. 그래가지고 여기 명동이에요. 그러면 그냥요 땅값이 비싸요. 그러면 공장 짓는 내가 낫까, 상가 짓는 내가 낫까. 그럼 너 오라는 얘기죠. 그죠? 그러면 그냥이야 돈 많이 갖고 와. 갖고 오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럼 가장 최대의 지불을 하는 거죠. 얘가 적어요? 얘가 제일 많아요? 많죠? 그래프는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셋 중에서 어떤 놈이 제일 많이 지불합니까? 얘죠. 너 낙찰해. 너 들어와 임마. 그래서 얘가 상업용에 입찰하는 거고. 맞아요? 그래서 또 경쟁이 심하겠죠? 그럼 여기서는 누가 제일 많이 지불하겠어요? B죠. 그럼 너 임마. 너 입지해. 그러면 거기가 이제 주거용이 되는 거고. 너 입지해. 고음용이 되는 거지. 그러면서 안쪽이 상업용, 주거용, 고음용이 입지된다는 걸 알론사가 얘기하신 거예요. 유명하신 분이. 아시겠습니까? 그럼 당연히 명동에는 공장이 있어요? 상가 있어요? 그러면서 도시가 이렇게 만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얘가 그 도심을 만들어준 거예요. 얘 아니면 명동에 공장 있겠지. 그지? 맞아요? 이렇게. 궁금하지도 않나 봐. 그지? 맞아요? 그래서 입지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낙찰 받으려면 지대, 지불, 능력, 의사가 최소여야 돼요? 최대여야 돼요? 최대가 무조건 시험에 나옵니다. 수년가라는 얘기 들어오셨죠? 그럼 수년가도 최대로 올릴 수 있는 곳이 낫죠. 그 다음에 봐봐. 정상이윤은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이유죠. 초과이윤은요 더 받는 거예요. 맞나요? 그럼 정상이윤을 포기하면 왜 장사를 해요? 초과이윤을 포기하는 거죠. 무슨 이유를? 남들보다 더 얻는 거 나 얻었고 그걸 줄 테니까 나 줘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럼 무슨 이윤이 제로? 초과이윤이 제로. 정상이윤은 얻어가야 된다는 거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연결한 곡선이 입찰지대 곡선이에요. 포락선이라고도 하는데 우상향 우하향 우하향하죠. 자, 그럼 얘는 원점을 향해서 그냥입니까? 아래로 볼록합니까? 아래로 볼록하죠. 그죠? 이렇게 되고요. 근데 기울기가 시험에 나왔었어요. 이따가 이제 제 문제 있는데 이 기울기라는 자체가 입찰지대 곡선의 기울기가 자 이렇게 합니다. 자, 이걸 이제 어떻게 암기하시냐? 따라서 교사 교통비가 올라가죠. 그래서 우리가 항계 교통비, 운송비입니다. 운송비나 수송비가 올라간다는 거죠. 교통비가 올라갔고 토지의 사용량이 내려간다는 얘기예요. 토지 사용량, 이용량. 자, 그래서 가볼게요. 자, 지금 여러분들 그 57페이지 알론소 있나요? 튜넨 이론을 따왔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쭉 읽어보시는 거는 뭐 보시고 특히 양거리 이번에는 맨 밑에가 중요합니다. 여기서 지대는 기업의 무슨 이유는 얻을 수 있어요. 생산비를 지불하고 남은 이유죠. 그런가요? 자, 양가로 2번 최소예요? 최대예요? 양가로 3번 입찰자는 단위면적 토지대 토지공자가 지불하고자 하는 최대 금액이라고 되어 있죠. 무슨 이유니 제로? 4번도 최대가 맞겠죠. 자, 알론소가 아까 그 연결한 그 가장 높은 부분을 연결한 것이 포락선이라고도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죠? 참고적으로 하시는데 큰 의미는 없어요. 넘겨보세요. 이게 그대로 뜹니다. 이따가 입찰지대 곡선의 길기는 따라서 교사
그러면 수송비를 토지 이용량으로 나누게 된 거죠. 맞나요? 그죠? 그러면 우리 아까 8번을 풀어보세요. 8번에 그러면은 이제 가장 오른 거를 한번 찾아보세요. 8번에 오른 거. 정답은 3번이 맞죠. 일반적 입찰대고서는 우하향하죠. 원점을 향해 볼록 맞죠. 자, 2번은 최소입니까 최대입니까? 자, 4번은 바뀌었죠. 그죠? 바뀌었죠. 그죠? 그럼 뭐가 먼저 나와야 돼요? 생산물 단위당 한 개 운송비를 토지용자의 토지용량으로 나눈 거죠. 분위기 안 좋아? 그죠? 맞아요? 아니 그가 운송비 올라가잖아. 미치겠어. 이게 다 분위기 안 좋아. 그러면 따라서 교사. 그러면 운송비가 먼저 나와야지. 따라서 운송비를 토지로 나눈다. 이해하셨어요? 토지를 운송비로 나누는 게 아니지. 어쩌면 이게 수강생들이 똑같냐. 저는 이게 생각해요. 이제 제가 강의를 천천히 하고 그러는 게 여러분들을 먼저 알아야 강의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저께도 이걸 보고 참 한참 생각하더라고요. 왜냐면 이게 선명하지가 않아요. 이렇게 이걸 옆으로 찍 그어진 거죠. 그죠? 그러면 자 이건 따라해 보세요. 운송비를 토지 사용량으로 나눴다. 그 이해 가시겠어요? 토지 용량을 운송비로 나눈 게 아니잖아. 이해하셨나? 이렇게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요즘 강의 준비를 하면서 보면은 여러분들 눈높이로 가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 최대 최소 이런 거는 아는데 이게 딱 걸리죠, 그죠?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그러니까 을이라는 게 중요해, 을, 그죠? 그러면 자, 다음에 운송비를 토지로 이러하면 맞겠죠. 아, 아시겠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됐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59페이지 나와 있는 얘기는 이제 이게 생산요소의 대체성과 도치지대가 알론소 이론을 따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게 되는데, 자, 토지에 대한 자본의 결합 비율입니다. 그래서 토지에 대한 자본의 결합 비율이죠. 분모에 대한 분자. 토지에 대한 우리가 자본의 결합 비율이에요. 자본의 결합 비율. 그래서 이거를 대체성이라고도 해요. 생산요소. 자, 그럼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지대가 있어요. 도심하고 외곽이 있다면 안쪽은 그냥입니까? 땅값이 비쌉니까? 나갈수록 땅값이 싸잖아요. 그럼 건설회사가 이제 도심이든 외곽이든 우리가 건물을 짓잖아요. 토지는 늘려요? 한정돼 있어요. 그럼 자본을 많이 투입시키죠. 그럼 많이 투입시키면 고층화되고 적게 투입시키면 저층화되잖아요. 맞나요? 그럼 안쪽은 그냥입니까? 땅값이 비쌉니까? 그럼 토지를 줄이고 자본을 늘리죠. 나갈수록 어떻게 돼요? 토지를 늘리고 자본을 줄여야 되죠. 왜냐하면 그냥요 예산이 한정돼 있어요. 둘 다 다 쓸 수는 없는 거죠. 그런가요? 자 그러면 이게 우하향하는 곡선이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서 자 안쪽은 그냥입니까? 자본을 늘립니까? 나갈수록 토지를 늘리겠죠. 그죠? 그럼 안쪽은 자본을 늘리고 토지를 우리가 줄이니까 조방적 집약적 고층화 저층화 고층화 되는 거고 나가면 자본을 줄이죠. 토지를 늘리죠. 그럼 우리가 조방적이잖아요. 그럼 저층화 되겠죠. 그럼 집약적인 놈이 그냥입니까? 이 중심지 안에 있습니까? 그러면 1차예요? 3차 산업이에요? 금융업이 있겠죠.
그럼 나갈수록 조방적이죠. 그럼 목장업 같은 게 있겠죠. 1차 산업. 자, 그럼 안쪽일수록 그냥요, 요 결합률이 높아요. 왜 그럴까요? 토지는 줄이고 자본을 늘리니까 그렇다는 거죠. 산업에 따라서 이 결합비율이 다르다는 거죠. 자, 가볼게요. 지금 59페이지 찾으셨어요? 자, 그래서 노동이 일정하다면 노동, 토지와 자본인데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우상향이에요? 우하향이에요? 그러면 생산요소의 결합비율은 생산요소 상대적 가격에 따라 달라지겠죠. 지대가 상승하면 상대적으로 값이 싼 자본을 많이 이용하죠. 지대가 하락하면 토지를 많이 사용하겠죠. 그럼 도심은 건물이 어떻게 되겠어요? 왜 그럴까요? 토지에 대한 자본의 결합률이 높다는 거죠. 그럼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토지의 자본의 대체성이 크다는 얘기죠. 그럼 생산요소의 대체성은 이처럼 생산요소의 상대적 가격에 따라서 그냥 다 달라진다. 산업에 따라 달라지겠죠. 농업은 그 성질상 많은 토지를 필요로 한다면 외곽에 나가게 되고, 금융업은 토지가 줄어도 자본을 늘리죠. 고충화돼야 되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안쪽에 입체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됐습니다. 이제 좌측에 보시면은 마샤라고 파레토의 경제지대라는 단어가 있나요? 이걸 묶어보세요. 이제 얘 두 가지 비교입니다. 마샤라고 파레토. 그럽니다. 자, 마샬은 준지대죠. 그 마샬이 말한 준지대라는 것은 토지입니까? 인간이 만든 기계입니까? 인간이 만든 기계예요. 그죠? 기계나 기구죠. 그죠? 그래서 기계나 기구, 설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준지대예요. 준지대. 그래서 준지대라는 것은 고정 요소예요. 단기적으로는 이 기계 같은 게 고정돼 있죠. 고정 요소의 수익입니다. 그래서 얘는 항상 총 수익에서 총 가변 비용을 빼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또 소멸될 수도 있어요. 단기적으로만 생깁니다. 그럼 우리가 기계 같은 경우는 나중에 소멸되잖아요. 없어질 수 있잖아. 그럼 계속적으로 생길까? 일시적으로 생길까? 영구적으로 생기는 게 아니죠. 영구적. 자, 다 이게 초과인이긴 한데 지대가. 영구적이나 일시적이고. 장기적으로 생기겠어요? 단기적으로 생기겠어요? 단기적으로 생기겠죠. 갈게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맞히시냐면, 제가 예전에 그 대학교 1학년 때 저한테 이제 오양 마사를 누가 줬어요. 근데 다음에 마사일 준 그녀와 짧게 만났다. 왜냐면 유효 기간이 지난 거죠. 갖고 내가 병원에 한 달 동안 입원했거든요. 헤어졌어요. 그럼 뭐 준 그녀와 어떻게 짧게 만난 거죠. 아시겠습니까? 할 수 있겠어? 그러면 마샬 나오면 무슨 지대? 준지대. 어떻게 만났어? 그럼 1번 장기적 단기적? 자, 3번도 장기적 단기적? 단기적. 저 뭐 하는지 몰라요? 알아요? 4번도 장기적 단기적? 장기적은 소멸되죠. 키포인트 찾으셨어요? 그러면 읽어볼게요. 1번 준지대는 토지입니까? 인간이 만든 기계입니까? 단기적으로만 고정된 생산요소라는 거죠. 그런가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생산요소 공급이 상대적으로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발생해요. 공급이. 수요에 따라서도 바뀔 수가 있고요. 그래서 3번도 나왔는데, 그러면 공급량은 단기적으로 변동합니까? 변동 안 합니까? 그러면 수요에 의해서 결정이 되겠죠. 4번. 그럼 얘는 그냥요, 단기적으로만 생겨요. 장기적으로는 소멸한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파레토가 경제지대를 얘기했어요. 파레토. 자, 파레토가 경제지대를 얘기했는데, 이 경제지대는 토지에서 나오는 수익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토지에서 계속적으로 영구적으로 나옵니다. 영구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건 이제 영속적으로 계속 나오기 때문에, 자, 얘 이론과 좀 반대예요. 얘도 초과인 똑같은데, 그래서 영구적으로 나온다. 파레토의 경제지대. 자, 그럼 우리가 전용 수익과 경제지대에 대한 차이가 시험 문제 나왔었거든요. 자, 그럼 들어보시면은 전용 수익과 경제지대입니다. 그래서 전용 수익과 경제지대. 자, 내용을 보죠. 경제지대 들어갑니다. 자, 우리가 생산의 3요소가 토지, 노동, 자본이 있죠. 그럼 토지하고 우리가 만약에 자, 노동이 있다. 그건 생산요소를 공급하게 되면 대가를 받죠. 토지는 지대를 받고 노동은 임금을 받아요. 이 다 여기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갑돌이가
가라는 용도로 토지를 공급하고 있어요. 그 토지 공급이 다양하죠. 그럼 나다라는 용도가 있습니다. 자, 그럼 80만 원 받는데 얘가 100만 원 받아서 이쪽으로 옮겼어요. 자, 그러면은 전체 수입이 100만 원 받죠. 그럼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이 80만 원을 따라해보세요. 전용 수입. 자, 그럼 전체 수입 100만 원에서 80만 원 빼면 20만 원을 더 받죠. 이걸 따라해보세요. 경제지대. 아, 그러니까 토지는 경제지대일 수밖에 없어요. 희소성이 강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박찬호 선수 아시죠? 그럼 만약에 박찬호 선수가 연봉이 얼마인지는 제가 모르겠으나 만약에 LA 다저스로 가갖고 자 100억을 받았대요. 그럼 얘는 서울에 있을 때 1억이래요. 그럼 99억이 경제지대가 되는 거죠. 그럼 공급이 더 어려울수록 더 받는 거죠. 맞습니까? 자 그래서 얘는 우리가 전용수익과 경제지대를 바꿔냈는데 아직까지는 시험에 안 나왔는데 그 탄력성에 따라 달라져요. 가격과 양이 있다. 그럼 토지에 대한 임대공급성과 토지에 대한 임대수요곡선이 있으면은 전용수익과 경제지대를 어디로 보냐면 가격 곱하기 양이 수입인데요. 자, 이 칠판죽이 맞는데 그냥입니까? 생산비가 들어갑니까? 그럼 생산비를 최소한 받아야 되죠. 그 생산비가 이쪽 부분이에요. 그죠? 이걸 전용수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만약에 1500원 받았어요. 그럼 500원을 더 받았죠. 그죠? 다음에 생산자 잉여. 요 부분이 경제지대가 되는 거죠. 그럼 경제지대를 받아버리려면 더 그냥에 대해 공급하기가 어려워야 돼요. 어려울수록 더 받아요. 그죠? 만약에 이게 이 시계라면 요 바늘이 왔다 갔다 하죠. 그죠? 그럼 공급이 쉬울수록 어려울수록, 어려울수록 경제지대가 더 많아진다는 겁니다. 그런가요? 근데 토지는 그냥입니까? 부중성 때문에 완전 비타르적입니까? 그럼 100% 다 경제지대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런가요? 그래서 갑니다. 자, 전용수입이라는 단어가 있죠? 기회비용이라는 건 뭐냐면 100만 원을 선택하기 위해서 80만 원 포기했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어떤 생산료가 다른 용도로 전환하지 않고 현재 용도를 그대로 사용하기 때문에 최소한 보대죠. 기회비용의 성격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경제지대는 어떻게 돼요? 아까 100만 원에서 80만 뺀 20만 원이죠. 그래서 얘는 그 생산요소가 현재 용도에 받는 총수입에서 전용수입을 뺀 거예요. 그럼 그게 바로 생산자 잉여분이 되겠죠. 그런가요? 그럼 아까 박찬호 선수는 공급이 쉬웠어요? 어려웠어요? 그럼 밑에 전체 수입의 경제지대와 전용수입 탄력성이 크게 따라 달라지는데 생산요소 공급이 어떻게 할수록 비탄력적일수록 경제지대가 커지고 전용수입이 작아진다는 거죠. 그런가요? 그럼 7번에 가볼게요. 7번에 자 1, 2번이 왜 틀렸는지 지적해보세요. 7번에 1, 2번이 틀린 이유. 제가 아까 마사지 주문형 어떻게 만났어요? 그죠? 그러면 1번 영구적이에요? 단기적이죠. 단기적도 맞고 일시적도 맞아요. 그래요? 자, 제가 마사지 준이라고 그랬죠. 파레토입니까? 준지되는 거죠. 제 야매 기억하세요? 야매 핵심을 아시겠어요? 모르시겠어요? 마사지 준지대 어떻게 만났어? 이게 핵심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영구적이다 일시적이다. 토지 이외의 고정 생산 요소는 맞아요. 그 다음에 마샬은 일시적 맞아요. 기기기구 맞아요. 생산 요소의 대가 맞아요. 근데 준지대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여기 가시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조금만 쉬었다가 갈게요. 가겠습니다.